그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삶들을 이 친구들은 이겨내는 특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꿈이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어서 꿈이라고 하기엔 네, 그렇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어쩌면 제가 꿈을 이루고 있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네, 보육원 아이들을 알게 되었고 또 보육원을 퇴소한 이후에 삶들을 통해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고 또 아이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건강한 가정들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게 저의 최종적인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가족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가미할 수 없던 경험들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들을 보냈고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낸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혹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보육원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삶들을 이 친구들은 이겨낸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가미할 수 없었던 그 경험들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잘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정말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잘 이겨내고 지금처럼 멋지게 잘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누구보다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